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우수은행으로 광주은행을 선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광주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은행권 최고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예대금리차가 높다는 것은 예금고객에겐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고객에겐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고금리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광주 현지에선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출금리와는 별개로 비금융지원 요소를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광주 현지에서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에게 이런 타이틀을 주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연입니다.